카이코우라라는 마을 이름을 따라 바닷가재를 먹어보는 것이다. 이 노천 레스토랑의 주방용품은 그릴이 전부다. 시간이 걸리는 요리는 미리 삶아두었다가 살짝 데우기만 하고 조개류는 바로 익혀서 내온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던 해산물 요리를 노천에서 즐기는 것은 흥미로운 경험이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카이코우라의 명물, 뿌리 달린 크레이피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도 길거리에 자리를 잡고 바닷가재 요리를 맛보기로 했다. 행복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길 위에서 또 한 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